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이제 행정이 하자죠. 아, 여기에서는 그 시험에서 자주 출제될 수 있는 되고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은 하자의 치유와 전환이죠. 그다음에 하자의 승계. 아, 이쪽 부분에도 이제 뭐 치유와 전환, 승계 중에서 이제 한 문제는 꼭 출제됩니다. 아, 그다음에 이제 하자에 있어서 행정이 하자에서 이 하자를 키우는 일반법이 없어요. 우리 행정법에. 아, 그래서 이 행정이 이 하자론에 대해서는 학설과 판례에 막혀져 있다. 즉, 실정법상 근거 규정이 없어서 학설과 판례에 막혀져 있고, 지금은 통설에 의한다면 하자의 기준에 대해서 중대 명백설에 의해서 좀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행정이 하자까지 하고, 이어서 우리가 이제 그 이어서 행정이 하자면 보통 그 효력 요건과 관계되어서 바로 이제 무효와 취소를 말해요. 일반적으로 이제 행정이 하자론 하면 유효 요건 또는 효력 요건과 관련되어서 무효와 취소를 말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보시면 이제 행정이 존재 부존재 나오고 그다음에 뭐 철회 취소 철회 그다음에 실효까지 각각의 사유를 다 암기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효 예, 그 다음에 부존재 예, 철회라든지 실효 예를 갖다가 전부 다 이렇게 숙지해 놓으시고, 요 문제는 뭐 거의 약방이 감추처럼 뭐 3, 4년에 한 번씩 꼭 나옵니다. 잊을만하면 나오고 잊을만하면 나오고, 이건 이제 안 나오 이런 문제는 안 나오는가 보다 해서 이제 공부 안 하시면 안 되고, 이걸 꾸준히 공부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제 10절인데요. 계절 보시면, 의유 나오죠? 자, 말씀드린 대로, 보통 이제 행정이 하자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무효와 취소 사유를 말해요. 하자의 의유를 같이 보겠습니다. 행정행위가 효력을 완전히 발생하기 위해서는 행정행위 성립, 효력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그러나, 효력 요건상, 충족되지 못한 경우 이때 하자 있는 행정이라고 합니다. 자, 하자의 유형이 이제 양가로 2번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행정이 하자의 유형 무효 취소 부존재가 이제 이건 전통적인 견해예요. 견해고 최근에 와서는 행정이 하자면 행정행위 부존재 같은 경우는 성립 요건 관계돼서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행정행위는 부존재하죠. 이때는 행정행위라고 볼수 있는 외형 또는 외관조차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이 하자라고 할수 없다. 최소한 행정이 하자라고 한다면 일단 행정행위라고 볼수 있는 외관 외형은 있고 나서 그 유효요건과 관계돼서 이때 그 흠에 의해서 하자에서 무효냐 취소냐 이 문제만이 행정행위 하자론으로 다뤄야 한다는 것이 이제 유력한 견해입니다. 자, 일단은 하자 유형에서 전통적인 견해를 포함해서 말씀드리면 행정이 부존재 무효 취소를 말해요. 자, 하자의 판단 시점은 자, 행정에 있어서 하자의 판단 시점은 자, 우리 성립 요건과 외부 성립 요건과 성립 요건에는 내부적 성립 요건이 있고 외부적 성립 요건이 있는데 바로 이 외부적 성립 요건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은 행정 주체 내부에서 어떤 행정의사가 결정됐다 하더라도 외부에 이게 표시돼야죠. 외부적 성립 요건으로서 표시돼야만 하는데, 예를 들면 뭐 갑한테 영업정지 처분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영업정지 처분 의사가 행정 주체 내부에서 결정되고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행정행위가 성립하지 않죠. 외부적 성립 요건을 기해서 행정행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행정행위는 부존재한다. 행정행위라고 볼수 있는 외형 외관조차 없는 경우예요. 당연히 그 유효 요건 따질 필요도 없이 그 효력 유무를 따질 필요도 없이 바로 그 부존재로 끝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행정행위 외부적 성립 요건 표시 외부에 표시되는가 여부에 따라서 하자의 판단 시점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 현재 통설적 견해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행정행위 부존재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성립 요건과 관계돼서 행정행위가 부존재한다. 이렇게 하죠. 좀 제가 잠깐 이걸, 부존재, 존재, 부존재,
행정행위 존재, 부존재, 그다음에 유효유권관계에 대해서 유효, 무효, 실효. 그렇죠? 또 취소. 이것은 제가 이제 판서를 통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이 바로 이제 행정쟁송에서 심판의 유형, 행정소송의 유형과 이렇게 연관돼 있어요. 사실 지금 하시는 오늘 하시는 이 부분이 끝나면 행정법은 거의 끝났다고 봐요. 행정법에서는 그 행정행위가 행정법이 중심적인 개념적 징표가 되니까 오늘까지 하면 여러분들 다 고생 다 하신 겁니다. 나머지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쉽고 시험에서 우리가 바닷가에서 우리가 조개 집듯이 이렇게 주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통론 부분하고 행정 입법하고 이 행정행위 부분까지 끝나면 행정법은 사실 반 끝난 거예요. 그 나머지는 어렵지 않아요. 특히 쟁송, 행정 심판 유형과 행정 소송 같은 경우는 절차법이니까 쉬워요. 그다음 바로 요거 끝나면 3편의 행정 과정의 규율, 행정 절차법, 정보기법, 개인정보법. 이건 법조문이고 관련 판례만 정리 잘 하시면 100% 맞춥니다. 실효성 학습수단도 어렵잖아요. 그것도 100% 맞춰요. 행정구제도 행정절차법하고 그 내용 몇 가지만 정리하시면 뭐 어렵지 않죠. 그래서 지금 오늘 힘내시고 여러분들 행정법을 선택 잘하셨어요. 2018년부터 이제 선택 과목에서 필수제가 행정법 행정학 중에서 한 과목 선택하시고 점수가 확실히 90점을 갖다가 확보하실 수 있는 효자 과목. 울고 들어갔다가 웃고 나오는 과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좀 힘내시고 이거 마지막까지 실효까지만 딱 정리되면 여기까지가 문제가 총 20문제 중에서 12문제, 13문제 나와요. 12문제, 13문제. 60점 문제예요. 60점 확보됩니다. 나머지 뭐그 행정과정의 규율,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구제까지 하면 뭐 점수에서 90점 이상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제 그 행정 쟁송과 관계되어서 중요하니까 정리를 하죠. 행정행위의 하자 또는 흠. 이것은 실정법에 규율 규정이 없어요. 실정법상 규율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설과 판례에 맡겨져 있어요. 학설과 판례에 맡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게 뭐냐면 중대 명백설이에요. 중대 명백설. 이거 가운데 점이죠. 엔드죠. 우리 국어를 하시니까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일 때는 무효이고. 중대하거나 명백한 하자. 이둘 중에 하나면 취소다. 여러분 꼭 아실 것이, 여러분들, 행정이 하자론에서 이제 요거 나오는데, 제가 먼저 소개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유력한 기례에 한다면, 행정이 하자론 하면 무효와 취소만을 말한다는 것이 일반적 기례, 이제 유력한 기례가 되고, 전통적 기례는 부존재까지 포함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단 요거 해놓고, 전통적 기례에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 출제 유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행위에 보시면 이제 요건 있죠. 요건 있는데, 요건 두 가지가 있죠. 자, 상림, 요건 있고, 유효 또는 효력 요건이 있다. 자, 일반적으로 상림 요건과 유효 요건은 동시에 존재합니다. 독일 관련법학의 영향 때문에 이것을 분석했을 뿐이지 제가 좀 설명드린 이유가 있어요. 동시에 존재한다. 그렇죠? 요 기억하십시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림 요건과 관계돼서 이것이 충족되지 못했을 때, 자, 충족되지 못했을 때 이걸 뭐라고 해요? 자, 행정행위는 부존재한다. 부존재. 이렇게 하고, 자, 상림 요건을 충족했을 때 이것을 행정행위는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자, 행정, 행위, 선임 요건. 우리가 보셨죠? 내부적 선임 요건이 있고 외부적 선임 요건이 있습니다. 내부적 선임 요건이든 외부적 선임 요건이든 충족되지 아니하면, 자, 내부적 선임 요건 주체 내용 형식 절차, 외부적 선임 요건 표시가 안 되면, 이 내부적 선임 요건이든 외부적 선임 요건이든 충족되지 않으면 부존재한다. 자, 행정행위라고 볼수 있는 외형 또는 외관조차 없는 거예요. 아예 행정행위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이렇게 충족됐을 때 행정행위라고 볼수 있는 외형은 있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일단 행정행위가 성립해서 존재한다. 존재하면 그 효력 유효냐 무효냐. 자, 유효 요건을 이제 검토하겠죠. 유효 요건에서 보시면 이것이 충족되지 못했을 때, 자, 충족됐을 때는 뭐라고 해요? 행정행위는 유효라고 합니다. 유효 맞죠? 행정행위는 유효 요건이 자 충족되면 행정행위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충족되지 못하면 이때 우리 뭐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이제 유력한 기능이라면, 자, 행정행위 유효 요건, 효력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다. 흠이 있다. 그러면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다. 유효 요건도 마찬가지로 주체 내용 형식 절차에 관한 요건이죠. 주체 내용 형식 절차에 관한 요건에서 이 하자가 있게 되면 이 행정행위를 뭐로 만들어요? 뭐로 만들어요? 그렇죠. 위법을 만들죠. 법치 행정의 원리에 반해서 위법이 되죠. 우리가 행정행위의 특성, 특질을 보시면 법률에 적합하게 해야 한다. 법률 적합성이 있죠. 이 법률 적합성을 자 위반해서 자 하자가 있게 되면 위법이 됩니다. 위법이 되는데 그러면 위법의 정도가 자 위법이 자 위법의 정도를 보시죠. 자이 하자를 규율하는 우리 실정법에서 이 하자를 규율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판례에 맡겨져 있으니까 자 학설과 판례인 다음에 뭐예요? 중대명백설입니다. 이 중대명백설에 의해서 이 하자를 규율합니다. 이것이 현재 통설과 판례입니다. 그러면 중대명백설에 의한다면 봐보세요. 자, 이때 중대명백설 요 가운데 엔드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할 때는 뭐예요? 일단은 무효. 무효고 중대하거나 명백한 하자할 때는 어떻게 돼요? 취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행위 유효 요건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면 무효고요. 즉 무효인 행정행위를 만들고 중대하거나 명백한 하자 할 때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를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효 사유, 취소 사유 또는 무효 원인, 취소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다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것이 7급 이상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더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중대명백설이 자 우리 하자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 우리 학설과 판례는 자 위법의 정도에 대해서 중대명백설을 차고 있어요. 위법의 정도가 중대 그러니까 하자가 되어서 위법한 행정을 만들죠. 이때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일 때는 무효. 중대하거나 명백한 하자 할 때는 취소. 그러니까 하거나 이 바뀌면 틀립니다.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중대 명백설을 한다면 이 무효의 범위가 가장 좁아요. 무효의 범위를 가장 좁게 보는 학설. 무효의 범위를 가장 좁게 보는 학설이 뭐예요? 중대 명백설이에요. 그래서 우리 판례도 이렇게 중대 명백설을 찾으니까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는 거의 다 취소로 봐요. 취소. 이 취소 뭐가 인정되죠? 공정력.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 유효하다고 법적으로 추정해주는 법상의 힘을 말하죠. 그래서 무효의 범위를 가장 좁게 보는 학설이 이거예요. 그래서 거의 다 판례가 취소로 봅니다. 그렇죠? 예. 자, 그다음에 그렇죠. 이렇게 해서 무효 취소 보셨죠? 여러분들은 판례대로
판례가 무효 사유로 본 거, 취소 사유로 본 거, 이거 꼭 해놓으시라고. 그다음에 행정, 여기 부존재 사유죠? 이 부존재 사유, 요거하고 무효 차이점 뭐예요? 무효는 행정행위라고 볼수 있는 외형은 있는 것이잖아요. 예, 외형은 있습니다. 다만 효력이 없을 뿐이에요. 요거는 행정행위라고 볼수 있는 외형도 없으니까, 외형조차도 없으니까 아예 유효무효 따질 필요도 없는 거죠.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우리 행정심판 보시면 무효 등 확인 심판에, 무효 등 확인 심판에 뭐가 들어가요? 무효 있으니까 유효 들어가요. 유효. 그다음에 여기다 이제 실효가 빠졌는데 실효죠? 이 실효 이제 그죠? 실효 확인, 무효 확인 심판, 유효 확인 심판, 실효 확인 심판, 존재 확인 심판, 그죠? 여기 존재 확인 심판, 부존재 확인 심판 있어요. 우리가 무효 등 확인 심판의 등에는 여기 유효, 실효, 존재, 부존재 다 들어가요. 무효는 여기 있으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취소 심판, 취소성. 행정소송에서 마찬가지로 무효 등 확인소송에서는 어떻습니까? 행정소송도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를 대상으로 해서 취소성. 그 다음에 무효 등 확인소송에서 무효 있죠? 그 다음에 유효, 실효 다 들어가요. 존재, 부존재, 확인소송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되고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죠. 설명드렸고, 그래서 여러분들 잠깐 봐보세요. 제가 왜 상립요건과 유효요건은 동시에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렸을까요? 다 이유가 있어요. 봐보세요, 선생님들. 여기 보시면 이 무효와 취소는 행정행위가 성립할 당시부터 행정행위가 성립할 당시부터, 즉 행정행위가 존재할 당시부터 성립할 당시부터 무효와 취소 원인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행정행위가 2016년 10월 10일 날 행해졌다. 그죠? 성립요건 갖춰졌죠. 행정행위가 성립했는데요. 이때 취소와 무효는 유효요건 관계되죠. 무효와 취소가 이 성립 당시 존재 당시에 하자가 있으니까 본래 시작할 때 하자이다 해서 원시작 하자라고 해요. 무효와 취소는 그래서 행정이 성립 당시부터 하자가 있으니까 원시작 하자. 예, 본래 시작할 때부터 하자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원시작 하자 합니다. 왜냐하면 상립요건과 유효요건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설명드렸으니까 여기 이제 행정이 부존재 두 번째부터 쭉 보도록 하죠. 행정의 부존재의 개념 봐보세요. 행정의 부존재란 행정이라고 볼수 있는 외형상의 존재 자체가 없어서 행정행위로서 성립조차 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자, 무효와의 구별 외형상, 무효 같은 경우는 그 외형 행정행위라고 볼수 있는 외형 외관은 있습니다. 행정의 부존재는 없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부존재 사유에서 일반적 견해에서 행정청이 아닌 것이 명백한 사안의 행위, 행정기관의 발동으로 볼수 없는 행위, 양가로 3번 행정기관 내부에서 내부적 의사결정이 있었을 뿐 아직 외부에 표시되지 않은 경우, 취소 처리 등으로 소멸한 경우 등 있죠. 그 다음에 무효와 부존재의 구별 실익이 있는가? 있죠. 자, 여기 보시면 무효와 부존재의 구별 실익이 있는 거 있죠? 있어요. 있어요. 왜냐하면 무효와 부존재, 무효 확인 심판, 부존재 확인 심판 있죠? 그다음에 무효 확인 소송, 부존재 확인 소송이 있어요. 소송 유형도 달라지고요. 그렇게 해서 현재 구별 긍정설이 다수설입니다. 보시죠? 예. 부정설 있고 긍정설 있는데 긍정설 보겠습니다. 무효는 적어도 행정행위로서 외형은 존재하나 부존재는 그렇지 않다는 점. 무효 확인 소송과 부존재 확인 소송은 소송 형태를 달리하는 점.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무효 선언적 의미의 취소 소송이 가능하지만 부존재의 경우는 취소 소송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효 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성. 자, 여러분들 봐보세요. 여기
행정행위의 하자가 있어요. 흠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중대하고 명백해서 무효인지, 아니면 중대하거나 명백한 하자에서 취소인지는 우리 국민들은 잘알 수가 없어요. 결국 법원이 판단을 받아봐야만이 무효인지 취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봐보세요. 중대 명백설에서 그죠? 우리 국민들은 무효인지 취소인지를 알수 없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만이 알수 있기 때문에 이 무효인 행정이 맞다가 취소라고 생각해서 이 무효인 행정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취소 소송이 형식으로 제기한 경우 이 허용되는가? 판례는 허용된다고 봐요. 그 이유가 아니 우리 국민들은 무효와 취소인지 몰라요. 만약에 이 무효인 행정행위를 갖다가 취소로 할수 있는 행정행위로 생각해서 취소소송의 형식으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 이거 무효로 갖다가 취소소송, 무효로 갖다가 취소소송이 대상으로 했네. 이건 부적법 각하 판결이다.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우리 국민은 다시 취소소송을 다시 제기해야죠. 그렇죠? 절차가 두번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렇게 무효와 취소의 구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일단 일정한 실정법상 기준이 없기 때문에 무효로 갖다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형식으로 제기한다더라도 받아줍니다. 아시겠죠? 예. 이렇게 해서 그 말씀드리는 거 하고 그래서 이제 부존재하고 소송 유형도 다르고 또 무효 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 인정 여부도 서로 달라져요. 그래서 부존재와 무효를 갖다가 구별 실익이 있다고 봅니다. 긍정설이 다우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서 이때 구별 실익. 의의는 앞에서 다 봤으니까요. 방가루 2번의 양자의 구별 실익 중요하죠. 요거는 암기를 해놓으시고, 이렇게 목차로 암기를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 목차 내용 있잖아요. 요것도 내용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왜? 다음 중 무효와 취소의 구별 실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음 중 무효와 취소의 구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음 중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낼수 있으니까, 같이 볼게요. 선결 문제. 아까 우리가 공정력과 선결 문제 배우셨죠? 그 문제예요. 여러분들, 취소할 수 있는 행정에는 공정력 인정되죠? 자, 무효인 행정에는 공정력이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취소할 수 있는 행정에서 공정력이 인정되니까. 자, 다시 한번 제가 공정력에 관해서 설명드릴게요. 공정력은요,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 있어서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 변경하기 전까지 이른 그 유효성이 있다고 법적으로 추정해주는 법상의 힘이에요. 따라서, 우리 취소 소송은 행정법원만이 가능하죠? 우리 취소 소송 어디에 제기돼요? 행정소송법이 취소소송을 행정법원에, 1심에서 행정법원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죠? 민사법원과 형사법원에 제기하면 안 됩니다. 취소소송에 관한 재판관할 권은 행정법원에 있어요. 그러니까 민사법원과 형사법원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 있어서,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 대해서 민사법원과 형사법원은 그 재판에서 선결 문제가 됐을 때, 즉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이 유효성 여부가 민사법원과 형사법원의 재판의 선결 문제가 됐을 때는 민사법원과 형사법원은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이 된 유효성 판단 관할권이 없어요. 행정법원에 있기 때문에 행정법원의 판결, 행정법원에서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이 유효성 유무를 갖다가 판단받아서 이렇게 민사법원과 형사법원은 재판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취소에 대해서는 바로 선결 문제, 민사법원과 형사법원에서는 선결 문제로서 판단할 수 없고 무효는요. 무효는 그 무효성과 그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 모든 법원이 다 판단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취소할 수 있는 행정에는 민사법원과 형사법원은 판단 못하고, 그죠? 행정법원만 판단하고, 무효인 행정에는 다 모든 법원이 판단해요. 그래서 취소는 민사법원과 형사법원이 판단 못하고, 무효인 행정에는 민사법원과 형사법원도 판단할 수 있다.
판단할 수 있죠. 따라서 구별시력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행정소송의 방식과 요건. 그렇죠. 취소소송과 무효동 확인소송, 그 소송의 요건과 형식이 방식이 달라요. 취소는 취소소송, 무효는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오는 거 이거 좀잘 나와요. 그러니까 취소소송에서는 소재기 기간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데, 무효에서는 행정심판 전치주의나 소재기 기간 적용 없어요. 그러니까 구별시력이 있죠. 사정재결과 사정판결은 취소에서만 인정되고 무효인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하자의 승계도 마찬가지예요. 하자의 승계도 뒤에 나오는데, 하자의 승계 뒤에 나옵니다. 이때 취소할 수 있는 행정에서 하자 승계를 논할 실익이 있고, 무효인 행정에서는 하자 승계를 논할 실익이 없어요. 무효인 행정에는 무조건 그 하자 승계가 일어나니까 이때 구별실익이 있는 겁니다. 취소할 수 있는 행정에는 하자 승계 여부가 다퉈지고 있죠. 예, 그죠? 하자 승계 여부를 갖다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논의의 실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효인 행정에서는 하자 승계가 당연히라니까 구별시력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양가 5번에, 하자의 치유와 전환. 치유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임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전환은 무효인 행정임만을 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구별시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 6번. 여러분들, 취소할 수 있는 행정에는 공정력에 의해서 취소가 있기 전까지는 유연 행위니까 이에 대해서, 그렇죠? 만약에 공무집행 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이죠. 이것이 취소가 되기 전까지는 유연 행위입니다. 이에 대해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해요. 아시겠죠? 또, 그렇죠? 근데 무효인 행정에 대해서는 그 하자가 너무나 중대하고 명백해서, 그렇죠? 효력이 없죠? 처음부터 당연무효입니다. 이때는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예. 자, 무효인 행정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에 있어서 공모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요, 신뢰보호도 마찬가지예요. 신뢰보호는 취소할 수 있는 행정에서만 인정되고, 신뢰보호원 측의 한계 뭐예요? 무효인 행정에서는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취소와 무효에서 구별시력이 있는 것이죠. 공정력 기타 효력 의무 마찬가지예요. 공정력 기타 효력 의무, 불가정력 모두 취소할 수 있는 행정에서만 인정됩니다. 무효인 행정에서는 인정되지 않죠. 방가로 3번에 구별에 관한 학설, 중대 명백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볼 것은 양가로 3번 봐보세요. 그럼 우리가 행정의 하자에서 무효 사유, 무효 원인이 되는 것은 중대 명백설에서 행정행위의 유효 요건과 관계돼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일 때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일 때는 무효라고 그러는데, 이때 중대의 의미, 명백의 의미 중요하죠. 중대의 의미, 즉 중대성의 의미, 명백성의 의미, 이게 중요해요. 이거 보시면 양가로 3번 봐보세요. 자, 이에 대해서 동그라미 1번, 중대성이란 능력 규정 및 강행 규정과 같은 중요한 법규 위반 여부를 참작하되 행정행위가 법률 요건을 위반하여 하자가 내용적으로 중대함을 의미하고, 한마디로 능력 규정 또는 강행 규정과 같은 중요한 법규 위반을 여부를 참작하되 행정행위가 법률 요건을 위반하여 하자가 내용적으로 중대함을 의미하고, 하고죠. 명백성이란 평균인의 정상적인 인식 능력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외관상 일견하여 명백함을 뜻하는 외관상 일견 명백설의 통솔 판례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 행정 공무원이 행정 일을 하는데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자, 중대한 하자. 자, 중대한 하자 뭐예요? 능력 규정 또는 효력 규정, 강행 규정 위반이죠. 능력 규정, 강행 규정, 효력 규정 등을 위반하는 내용상의 위법. 그죠? 이 내용상의 위법, 법률 요건에서 행정의 내용상의 하자, 내용상의 하자로서 행정법규 중에서 강행 규정, 능력 규정,
효력 규정으로 일반하면, 자, 충대한 하자. 요 의미고. 자, 명백성 요건 보세요. 명백성 요건. 외관상 일견 명백성. 우리 국민 입장에서, 야, 저 공무원이 행정일을 하는데, 하자 있는 행정일을 한다. 이 하자의 요건 있죠? 중대한 하자. 행정법규에 있어서 강행 규정, 효력 규정, 능력 규정으로다가 위반하고, 이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딱한번 봐서 명백히 알수 있을 정도가 됐을 때 명백성 요건이 충족돼요. 이런 때는 무효. 그렇지 않은 경우는 취소. 자, 우리 국민들이 법에 대해서 잘 압니까? 저 공무원이 중대한 하자가 있는 행정을 하는 것을, 자, 능력 규정, 강행 규정, 효력 규정을 위반하면, 딱한번 봐서 명백히 알 정도 해야 돼요. 참, 그죠? 어렵죠? 아, 그래서 무효가 거의 안 되고 다 취소가 됩니다. 무효의 범위를 너무 좁게 보는 거예요. 외관상 일견 명백설. 명백설 중에서도 외관상 일견 명백설이 무효 범위를 가장 좁게 보는 학설이에요. 그래서 이제 듣고 양가를 한번 보세요. 중대하거나 명백하면 취소 사유에 불과하고 중대하고 동시에 명백하여야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됐죠? 예, 다 설명드렸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7급에서 9급까지 해서 거의 다 망라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방가로 4번도 시험에서 잘 나와요. 위헌 법률에 근거한 행정 차원의 효력. 양가로 일반 의의가 나오죠. 여러분들, 여기 이제 보시면 의의 나오고, 위헌 결정과 소급표 있고, 행정 차원의 효력. 시험에서는 주로 우리 9급에서는 양가로 3번 위주로 나와요. 나오고, 위헌 결정과 소급표 같은 경우는 두 번째 나오죠. 요거는 7급 이상에서 좀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죠. 의의에서 보시면,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자, 헌법재판소가요, 어떤 근거 법률이라든지 그 조항을, 특정 조항을 갖다가 위헌 결정 내렸어요. 자, 위헌 결정 내리면 그 해당 법령은, 해당 법령 및그 조항은 바로 장래 향하여 그 즉시로 장래 향하여 그 효력이 무효로 됩니다. 맞죠? 무효로 되는데, 자, 이 무효로 선언된 이런 법령에 근거해서 행정청이 행정행위를 하게 되면 당연히 그 행정행위는 무효입니다. 그 하자가 너무나 중대하고 명백해서 무효입니다. 의 동그라미 1번 그 내용이죠. 근데 동그라미 2번은 이제, 자, 이미 특정 법령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있고 나서 위헌 결정된 근거 법령에 의해서 행정행위를 하게 되면 그 행정행위는 당연 무효입니다. 그런데요, 행정청이 근거 법률에 따라서 행정행위를 하고 나서 헌법재판소가 이 행정행위 근거 법령에 대해서 위헌 결정했을 경우, 과연, 다시 한번요, 주의하셔야 합니다. 행정청이 근거 법령에 따라서 행정행위를 하고 나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이 있는 경우, 이 행정행위는 무효인지 취소인지. 자, 이때 이 행정행위는 중대한 하자죠. 왜? 위헌 결정 받았으니까 무효인 근거 법령에 의해서 행정행위를 했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하지만 이 근거 법령이 그죠? 무효인지, 그죠?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이 판결을 받아봐야만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은요, 정리하면 행정기관이 근거 법령에 따라서 행정행위를 하고 나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는 경우, 이때 해당 법령은 중대한 하자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명백성 요건이 탈락돼요. 우리 행정기관은 어떻게 돼요?
이 법령이 위헌성이 있다고 의심된다 하더라도 명백히 알 수가 없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아봐야만 알수 있는 것이지, 그 하자가 다 중대한 하자임을 안다 하더라도 명백히 알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명백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정리합니다. 우리 행정청이 행정행위를 한후 근거법령의 위헌 결정을 받았은 경우, 이때 행정행위는 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때문에 중대한 하자는 되지만, 행정기관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이것이 무효임을 알 수가 없어요. 명백히 알수 없기 때문에 명백성 요건이 탈락돼서 취소로 봅니다. 요거 중요하니까 꼭 암기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봐보세요. 그 관련 판례에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위헌 결정 효력 봐보세요. 같이 읽죠. 소고표 나오니까. 동그라미 2번.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들은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자, 헌법재판소가 어떤 법령 등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장래효가 있죠. 장래효, 미래효가 있다는 거예요.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이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가로 2번 봐보세요. 양가로 2번. 위헌 결정과 소급효 봐보세요. 소급효 인정 여부, 소급효 인정 범위, 위헌 법률의 근간, 행정 처분의 효력과의 관계. 소급효 인정 여부 봐보세요. 기억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2항과 관련해서 소급효가 인정되는가 여부에 관해서 두 가지 견해가 대립됩니다. 하나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확인적인 것이라는 전제하에 위헌 결정은 법률을 소급적으로 무효화된다고 한다. 디귿번. 또 다른 하나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창설적이라는 것이라는 전제하에 위헌 결정은 법률을 다만 장래적으로 무효화한다는 견해이다. 1번. 법적 안정성과 정의의 조화로운 실현을 내용으로 하는 두 번째 견해가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장래효가 있다고 봐요. 소급효 인정 범위 봐보세요. 요것도 7급에서 시험에서 좀그 난이도 중 문제로서 동그라미 2번 나왔어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의 효력은 위헌 제청을 한 당해 사건, 당해 사건 들어가죠. 위헌 제청을 한 당해 사건은 물론 위헌 제청 신청은 아니하였지만, 위헌 제청 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서 법원의 계속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위헌 결정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 사건에도 미친다. 이거 꼭 암기해 놓으십시오. 우리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꼭 암기해 놓으시고. 다시 한번, 동그라미 3번. 위헌 법률의 근간 행정 처분의 효력과의 관계. 위헌인 법률의 근간 행정 처분이 당연 무효인지 여부는 위헌 결정이 소급효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위헌 결정이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해서 위헌인 법률의 근간 행정 처분이 당연 무효가 된다고 할수 없다. 오히려 이미 취소 소송이 제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 처분에는 위헌 결정이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한번 요거까지 7급 이상 오시는 분들은 요거 판결 요지를 정확히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행정 처분의 효력 양가로 3번 대부분 봐보세요. 같이 봐볼게요. 설명해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판결의 요지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되는 당해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그 행정처분의 취소성이 전제가 될수 있을 뿐, 즉 취소 사유가 될수 있을 뿐 당연 무효는 아니라고 본다. 그렇죠? 취소로 본다는 거예요. 따라서 원고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각된다. 행정 처분의 근거가 된 조례가 처분 후에 무효로 선언된 경우도 같다. 됐죠? 받으시고. 동남아 이번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받으시고. 자, 이번 시간에 봤고, 이제 하자의 치유와 전환 남았죠? 요거하고, 행정이 그, 무효, 취소, 철회, 실효는 이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쉬었다 하시죠?